우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수행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수행하는 법. 둘째, 마음의 사실대로 아는 암과 지혜가 생기도록 수행하는 법.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두 가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견해나 수행하는 방법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 수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요해지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면 고요해지기는 하겠지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고요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대상에 유의해야 하고 지혜가 생기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일하는 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알의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면 알의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에 몰입하지도 않고 대상에 중점을 두지도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거듭거듭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은 이미 있습니다. 대상이란 사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른 지식에 의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기도록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탐진치를 일으킵니다. 코에 들숨날숨과 배가 일어나고 꺼짐, 이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이 더 좋습니까? 어떤 대상도 더 좋지 않습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 똑같습니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없거나 얻지 못하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좋다고 여기는 대상을 취하려고 하면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대상을 취하지 못하면 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다고 여기는 것도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대상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사띠를 키워야 하겠습니까? 대상은 이미 있습니다. 사띠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띠는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사띠의 힘이 약합니다. 이 힘이 약한 사티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아직은 신심, 노력, 사마디 지혜의 힘도 약합니다. 이 약한 마음의 힘을 기르고 키워나가는 것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에 유의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유의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지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의 대상만 관계합니다.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대상과 관계합니다. 알고 싶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만 안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매 지혜가 약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대상과 있는 모든 대상을 다 살피고 관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야가 넓어지고 알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하나만 취한다면 고요해지기는 하겠지만 이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한 대상에 오랫동안 마음을 두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고요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면 졸게 됩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뒤로 물러서서 지켜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르게 알고자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지혜, 바른 전해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정말로 좋은가? 정말로 나쁜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옳은가? 그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조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의 힘을 더 사용하며 지나치게 애쓰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지혜, 조사하는 지혜,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과 지켜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상을 취하고 고요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다. 대상에 몰입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으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지혜의 힘을 사용합니다. 대상의 본성 그대로 보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방황하면 모아야 합니다. 진심이 일어나면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고요하지 않은 것을 고요해지도록 만들지 않고 사라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요하지 않음을 고요하지 않은 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고요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하므로 피곤합니다.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둘 뿐 고요하지 않은 것을 고요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고요하지 않은 그대로를 알고 단지 인정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동요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알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사라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화를 받아들이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자 해서 화의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고자 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게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게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그대로 알고만 있습니다. 다만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는 것과 지켜보는 것은 본질이 다릅니다.